지난 1일 총파업을 하려다 사측과 극적 타결을 이루었던 경남의 시외 시내버스 노조원들이 오늘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유보했습니다.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와 쟁점이 뭔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남 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유보한 지 25일 만에 다시 총파업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.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가 결렬된 뒤 지난 1일 노사가 마련한 사후 합의안을 사측이 지키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당시 합의안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에 따른 보전금 명목으로 기본급을 13만 원 인상하고 7월부터 소급분을 적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. 도에서도 좀 재정을 조금 더 도와줘야 되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사측에서도 우리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좀 이행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습니다. 사측은 경남도가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지 않거나 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소급해 줄 돈이 없다니까요. 시외 버스 요금이 5년 9개월째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. 거의 6년 가까이. 줄 돈이 없어요, 진짜요. 하지만 경상남도는 노사 간의 임금 문제를 도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 지난 8년 동안 재정 지원금을 동결한 경남도가 중요한 시점에선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. 올해 보면 좋았어요. 한다는 건 없습니다. 노사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. 24개 버스회사 노조들은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인 경남 진호위 중재안을 보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다시 불거진 버스 파업. 중재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.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.